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구애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9번과 16번 정도인데요. 자, 여러분, 솔직히 9번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이총의 난하고 김보당의 난이 무신정변 직후고, 자, 이게 이제 반무신난이죠. 하지만 이 김보당의 난하고 조이총의 난은 약간 성격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얕게 하신 거죠. 이제 김보당이 나는 의종 보기를 꾀했다. 사실 이제 요게 실패함, 요걸 이제 당시 이제 무신 권력자들이 진압하면서 거제도의 유배가 있는 이 의종을 죽이죠. 그다음에 이듬해 1174년에 일어난 게 이제 조이총이 난인데, 이 조이총이 난은 석영유수였던 조이총이 난을 일으켰고, 서북 지방에 40여 성의 어떤 뭡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게 이런 무신 세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신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배층들, 이 농민들도 여기에 가세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9번에 동그라미 1번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뭐다? 이건 사실은 김보당이 난이다. 자, 조이총을 김보당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올해 서울시 7급 1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참 좋아요. 문제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은 그냥 낚시인지 다알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은 낚시인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답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2번 답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답쳐야 되는데 2번 답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김삼이와 효심이 나는, 이게 원래 이제 각각, 청도와, 울산. 자, 여러분, 그 청도가 이제 지금 당시 지명으로 운문,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 당시 지명으로 초전인데, 이 김삼이와 효심은, 자, 오늘날의 울산, 오늘날의 청도에서 이제 각각 봉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서로 연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지방을 휩쓰는 거대한 어떤, 자, 농민 봉기 세력으로 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아마 기본서를 조금 읽어봤으면 충분히 알수 있는 이야기고, 아무리 짧은 강의라도 강의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3번에 뭐 최충원이 이랬다는 건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저는 사실은 이 문제, 작년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작년 경찰 2차 문제인데 문제 진짜 잘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말 조선초의 상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에 박포의 난, 이게 이제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인 이방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하고 둘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왕자의 난 대신에 보통 이제 박포가 이방간을 꼬셨다고 해갖고 이제 박포의 난이라고 불러요. 사실 요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정답 나오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수업 시간에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도 이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김용이라고 하는 자는 공민왕이 저 원나라에 머물 때 강릉대군 시절부터 이제 공민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마가 나중에 공민왕 부부를, 자, 당시 이제 홍건적이 2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개경으로 환도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궁궐이 불타고, 그래서 이 공민왕 부부가 마땅히 머물 거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흥왕사에 머물고 있을 때이 측근이었던 김용 등이 뭡니까? 난을 일으켜서 공민왕 부부를 암살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공시를 좀 공부했다면 이 김용의 난이 이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김용의 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나 3번은 공부를 좀 꼼꼼히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생소한 게 맞아요. 조금 생소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정답은 확실하잖아요.
자, 여러분, 김용의 나는 이건 사실 이 정도 이야기는 필수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에 이제 이번에 그 기상직 구급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진짜 잘 냈죠. 자, 여러분, 이 만국우편연합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이 만국우편연합이 약간 생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만국우편연합이 이게 대한제국과 관련돼 있단 말이야. 작년 서울시 7급에 이미 기출이 한번 됐었죠. 한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동력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기출 추록 수업할 때도 이게 이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연도 190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몰라도 대한제국기라고 하는 정도는 아십니다. 그러면 이거 알면 순서 배열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여기서 정황상 제일 빠른 건 자 뭐다? 만국우편연합이다. 자, 나가 제일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여러분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 그 다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대종 아까 천도교가 만들어진 게 쌤이 1905년 12월 1일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몇 달 뒤에 대종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기관지로 만들어진 게 만세보죠. 그러니까 이제 만세보가 1906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일 늦은 게 이제 대종교인데 대종교가 1909년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만국우편연합을 아냐 모르냐 이게 핵심이죠. 만국우편연합이 1900년이라고 한 연도는 뭐 이걸 애우는 사람들은 진짜 극강내공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해외 견문 기록이죠. 이번 국가직 9급에 저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표해력을 몰라도 자 여러분 13번에 이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표해록 이 표해록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책이 아니죠. 국어 같은 과목에서 중요한 책이죠. 성종 때 이제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 기행문입니다.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서 관원인데 관리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는 백길에 이제 풍랑을 만나갖고 지금의 중국 남부, 그러니까 중남부 지방 어디냐면 이제 절강성 일대죠. 여기에 이제 표착한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물론 우리 한능검이나 자 그다음 이제 수능에서 요걸 가지고 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무슨 또 적중을 했네 뭐 어쩌저쩌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선생들이 있어요. 아니 이 문제는 이거 몰라도 나머지 가지고 순서 배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거 없으면 뭐 풀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리얼이 해동제국기가 성종 때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자 니은의 박지훈의 열알기 18세기 후반 정조 때지. 자 그 다음에 서유견문 자 이거 뭡니까? 1895년이지. 서유견문은 이거 연도 잘 묻는단 말이야. 저 뒤에 가면 10행가에 연도 문제 또 나와. 리을, 니은, 디귿 순서로 돼 있는 것만 고르란 말이야. 리을, 니은, 디귿 순서로 돼 있는 걸 고르란 말이야. 그럼 정답은 3번밖에 없어. 알겠죠? 3번밖에 없단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지금. 이거 없으면 입만으로 풀면 되지. 아니 이거 문제 푸는 기본 아니야? 기본?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신 게 16번 문제입니다. 올해 이제 기상직 구급 문제인데 저는 뭐 이 문제가 참 문제 잘 만든 아름다운 문제라고 봐요. 자 여러분 16번에 보시면 6.25 전쟁 기에 있었던 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반민법 제정은 니은 들어간 새끼는 무조건 빼야 돼. 그러면 정답은 3번 4번 벌써 남죠? 그 다음에 리을의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도 정답은 3번 4번 남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3번 4번으로는 압축이 가능한데 평화선 선언이냐 혹은 자 우리말 큰사전 관간이냐
자, 우리말 큰 사전 완간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문제의 핵심은 예죠, 예. 예죠. 1952년이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공식 우리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다뤘냐 하면은, 저기, 7회 11번 문제. 쌤이 그 작년 지방직 7급에 나왔던 그 문제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승만의 평화선언이 나오죠. 평화선 선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쌤이 요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 나왔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몇 달 전에 그것도 메인 시험에 나왔었잖아. 아, 여러분들이 아, 쌤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의 그 해양주권에 관한 선언이 평화선 선언이라고 불린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 평화선 선언이라고 하는 게 한국전쟁 중이다. 제가 지난 그 7회를 할 때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그세 우리말 큰 사전이 완간된 게 57년인데 솔직히 이거는 페이크예요. 그냥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던진 페이크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요 그러니까 기억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있습니다. 1910년대를 고르라는 거죠. 저는 요거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국가직 9급에 나왔는데 저 뒤에 보면 또 반복돼요. 이번 국가직 9급에도 또 나왔어요. 연초전매령,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온 거거든요. 연초전매령. 아직도 이 노량진의 각종 그 공시 강사들의 기본서나 요약노트 이게 1910년대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에서 이런 걸 출제해갖고 낚는 거지. 연초전매령 1921년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전매는 전부 1910년대인데 담배만 연초만 1920년대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선식산은행 이거 몇 번째 나온 거예요? 벌써 세 번, 네 번 나온 거잖아. 조선식산은행 1918년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중추원은 조선총독부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중추원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이나 자, 여러분 뭡니까? 이 각종 제국신문이나 황성신문 같은 이런 민족신문은 1910년 이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대부분 폐간되었죠. 남아있는 신문은 매일신문이나 경성일보밖에 없는데 이런 건 뭐라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총독부 기관지나 다를 바 없는 어용신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좋습니다. 여기서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죠. 연초전매령.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뭐는 알아둬라? 조선식산은행이 1918년이고 그 다음에 연초전매령이 1921년이고 이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9번 이상서를 냈습니다. 이거 올해 법원직 문제인데 문제 정말 아름답죠. 이 문제는 난이도 하, 중, 고 사이입니다. 쌤이 작년에 보제 이상설 선생 서거 100주년이라고 그랬죠. 제가 작년부터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저는 하반기 시험에 보제 이상설 선생이 단독 출제될 거라고 열심히 밀었죠. 제가 결국 작년에는 물론 이상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단독 출제라고 보기는 조금 그 시기 안 돼. 이번 법원직에 단독 출제가 됐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상설 단일 인물로는 신채호와 이상설을 엄청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상설 선생은 1917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돼도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했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돌아가신 뒤에 지하에서 이 단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초의 임시정부 아닙니까?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연해주에서 전한족중앙총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국민의회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굴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자, 의회식 임시정부를 표방했다. 라고 말씀드렸죠. 몇 달 뒤에 어디에 흡수됩니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될 때 그게 합류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하고 지금 자, 숨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9번 문제보다는 10번 문제가 그래서 저는 10번 문제하고 12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6번 문제 이렇게 하나, 둘, 세 문제 요 세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회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회 솔직히 4번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맞아요. 뭐 저도 그 남조선 국방경비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시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1946년 1월인가 그런데 미군 정치하니까 자, 문제는 가나다라가 전부 1946년이에요. 나머지 라를 제외하고 가나다의 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46년 3월 달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승만의 정언발은 여기 이제 6월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자, 나, 다, 가. 1, 2, 3, 4번이 전부 나, 가, 다라는 거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정확하게 몇 월 달인지까지도 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진짜 이건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몇 월 달인지까지 알았던 사람들이 이게 나오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 그나마 이게 기상직 같은 이런 아주 소수직렬이기 천만다행이다. 알겠죠? 자, 여러분 형광펜으로 새키를 해놓고 1946년 1월 달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이 4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5번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나머지 지금 8, 9, 10, 8번, 10번, 13번, 15번은 그나마 풀만해요. 요거는 문제 푸는 약간의 어떤 스킬, 요령이 있으면 다 풀만해요. 자, 5번 발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 작년에 이게 그 9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21일 날 쳤던 하반기 국가직 9급 추가 시험입니다. 자, 기역이 무왕대고 그 다음에 리을이 선왕대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맨 앞과 맨 뒤에 가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랬더니까 정답이 몇 개 남아요? 1번과 4번 두 개가 남잖아. 이 결국 이 5번 문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니은은 이건 문왕대라는 건 다 알아요. 문왕대라는 건 아는데 755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평상시에 애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디귿 발해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았다. 자, 요게 문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꼼꼼하게 발해군왕이라고 하는 책봉하고 발해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나마 공부를 꼼꼼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연도가 762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애우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수험생들이 이 연도를 평상시에 애우고 있다? 저는 이거는 좀 상당히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 이 니은 디귿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번과 4번 중에서 왜 하필이면 4번이 아니라 1번이냐? 이 두 개를 결국 연도를 알아야 된다. 7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좀 오바죠. 솔직히 이런 문제를 9급에 냈으니까 좀 많이 오바죠. 제가 요 디귿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온 게 뭐가 있죠?
일본에 보낸 국서에 문왕의 국서.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771년에 보낸 국서에 자, 뭐라고 칭했다 그랬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천손을 칭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자손을 칭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쌤이 이것 때문에 당시 이제 일본 측에서 매우 이것 때문에 불쾌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측의 어떤 외교적 반발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772년에 일본에서 자, 여러분 발해로 뭡니까? 답서를 보내서 발해 문항을 꾸짖는 이야기가 자, 이게 뭡니까? 경간하고 자, 우리 7급에서 한두 번쯤 나온 적이 있죠. 요 국서가. 근데 쌤이 이게 가능했던 건 뭐라 그랬어? 요 사건이 요 발해의 국서를 자, 뭡니까? 이렇게 발해 문항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다가 이렇게 천손을 칭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뭡니까? 얼마 전에 당으로부터 이렇게 발해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은 자, 받고 나서 문왕이 어깨에 힘빡 들어가서 이런 국서를 보냈다라고 제가 그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4번과 5번 둘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8번 문제예요. 자, 여러분, 8번 문제는 솔직히 제가 적중을 좀한 걸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올해 서울시 9급 1차에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전전날, 이 대동 운부군옥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대동 운부군옥이 작년에 우리 공시에 처음 등장했어요. 작년에 서울시 7급인가에, 아니지, 경찰 1차에 경찰 북부여경 있죠. 여기에 이제 대동 운부군옥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 운부군옥이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지금까지 우리 공시 안 내고 있었거든. 근데 작년에 경찰에 이게 처음 등장해서 제가 특별히 그 뒤로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리고 올해 서울시 측이 바로 전전날 제가 공TV 특강하면서 이걸 특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요 대동 운부군옥이 선조 때입니다. 권문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의희백과사전이에요. 우리나라 백과사전류 저서의 효시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나옵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설이 1614년 그러니까 광해군 때 책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성호사설 이익은 대체로 이제 뭐 숙종 후기 그 다음 이제 영조 전기 그때쯤에 활동한 인물이에요. 18세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되게 자 누구죠? 이덕무의 손자였던 이규경이 쓴 책인데 이건 언제 나온 지 정확한 연도가 없어요. 대체로 19세기 중엽쯤에 나온 책이죠. 자 그런데 자 기역과 니은 자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자 여러분 뭡니까? 대동 운부군옥만 알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죠. 대동 운부군옥 이게 선조 때 권문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희백과사전이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얘가 기역이 제일 앞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그리고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제일 뒤로 가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복유설하고 성호사설은 순서 배열이 충분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8번 문제가 적당히 어렵게 문제가 나왔지만 아주 문제를 잘 냈다. 자, 솔직히 4번과 5번은 진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이거는 9급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두 문제는. 이거는 7급 수준의 문제라고 해도 난이도가 뭡니까? 중상급 문제입니다. 그런데 8번 문제는 이 정도면 9급 문제에서 낼수 있는 문제고 9급에서 내면 아, 좀 적당히 어렵다.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여러분,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전형적인 문제 형식은 안 그렇지만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문도 사건. 자,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은도를 점령한 사건이죠. 2년 뒤에 철수를 합니다. 1885년부터 87년까지 자 여러분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검은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4번 왜 틀렸어요?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일본하고도 협정관세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과 무관세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조약 직후에 한 7, 8년 동안만 이게 있었던 거죠. 4번이 제일 먼저 아웃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피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아까 쌤이 6.1준의 세균문 뭐라 그러십니까? 6.1준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와서 돌아보고 이제 쓴 게 세균문인데 이제 갑신정변 직후에 이제 6.1준이 귀국을 했죠. 개화당으로 몰려서 이제 10년 동안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연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 이 서유견문을 자 뭡니까? 집필을 해갖고 1895년에 출간이 되었죠. 제가 이 정도 이야기는 수업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동그라미 2번에 한상순보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토리를 기억하라 그랬죠. 1883년에 자 방문국에서 이 한상순보를 발간을 했는데 갑신정변 날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 난리통에 윤정기가 뽀사지면서 발행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기억하신다면 자 여러분 뭐라고 이 검은도 사건 즈음에는 한성순보가 없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동그라미 2번 요 한성순보를 피해 나갈 수 있냐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당오전 이 당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전환국에서 만든 화폐죠. 그래서 이제 1883년부터 자 멜렌도르프의 건의로 당오전이 주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 자 갑오개혁이 시작될 즈음까지 갑오개혁 때까지 이 당오전이 주조가 됐죠. 자 요 당오전 주조 뭐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오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조됐는지를 이걸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2번과 3번과 4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각각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이 남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 10번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자 사실은 1번이 맞다는 걸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10번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속어가 더 빠르다. 속어를 내서 정답을 압축시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원칙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진짜 이거 문제 잘 낸 거예요. 문제 정말 잘 낸 거예요. 봐봐요. 기억이 맞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이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13번에 니은이 틀린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양하소록이 자 우리 공시에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자 옛날에 2012년에 양하소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세조 때 강이 맹이 아니라 강이 안입니다. 강이 안이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고 종합 원예서가 되겠습니다. 화초 재배법을 다루고 있는 게 양하소록이에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티긋은 왜 틀린지 알죠? 이거는 병장도설이 아니라 뭐로 고치면 딱 좋아요? 병장도설 대신에 동국병감으로 고치면 딱 좋아요. 그렇죠? 병장도설은 이건 뭡니까? 군사훈련 지침서고 동국병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리얼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요거는 피론잡기가 아니라 뭡니까?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년의 용제총화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서거정의 피론잡기라고 하든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성년도 아니죠. 설명은 뭡니까? 김시습이 돼야 되고 금오신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 자체를 살리려면 이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대한 설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운 문제예요. 됐죠? 자, 여러분 기억이 맞다는 걸 통해서 1, 2, 3번으로 압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티긋이 틀렸다는 걸 통해서 2번, 3번으로 압축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 니은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디귿과 리을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기역과 디귿이 맞다 틀리다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은과 리을이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는 건 이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3번 문제는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요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토지조사업인지는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건 토지조사국이고 그러니까 1910년대가 1910년대라는 걸 고르란 얘기예요. 1910년대라고 하는 걸 고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광수의 무정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 1917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좀 분명히 언급하고 강조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걸 아냐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풀어야 되는데 봐봐요.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온 적이 있죠. 1910년대는 일제히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때문에 어떤 자 이때는 뭡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었죠. 이런 사회단체나 민족단체를 만든다는 게 동그라미 1번처럼 이런 사회단체나 민족단체를 만든다는 게 1910년대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이건 1910년대 모습일 리가 없어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연초전매령 또 나왔잖아. 1921년 내가 연초전매령 이거 벌써 이게 올해 국가직 9급 세 번째 나온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왔었잖아.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의열단? 의열단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1919년 11월에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지금 1910년대를 묻는 건데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기를 묻는 거 아니야. 그럼 상식적으로 정답될 게 2번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1번 연도 몰라갖고 192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 몰라갖고 선생님 저는 1번에다 답쳤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이런 단체 하나하나 다 외울 테요? 뭐 조선소녀연합회 우리 기상직에 나왔던 그 문 그거 몇 년도인지 연도 외울 테요? 그게 아니잖아. 무슨 사회단체나 민족단체는 1910년대는 없다니까 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갖고 일제에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면 아예 단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 1910년대는. 아 그거 뻔히 알면서 이거 왜 1번에 답치고 지랄이시냐고. 자 여러분 요렇게 해갖고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뭐 정식 해설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그냥 단순히 섞어가지고 설마 이거 DB 해설도 비교적 자세한데 선생님 설명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 기성모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뭐 돈 받고 해설 강의를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일단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